여보들 안녕. 오랜만이에요. 나왜 바빴지? 모르겠어. 주말에 바빴나? 지금 아침 10시 되기 한 3분 전인데 코스트코 왔어요. 집 앞에 코스트코 왔는데 여기는 다른 데도 그럴 것 같은데 아침 10시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줄 섰어요. 줄선거 봐. 난 저기 줄 서고 싶지 않아. 그냥 10시에 들어가려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어요. 줄 끝났다. 나도 들어가야지. 지금 10시거든요. 줄서 있어. 와, 계속 들어가네. 나도 들어가야지. 고고고. 제가 코스코에서 꼭 사는 아이템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우리 여보들한테. 저는 코스코에서 화장품도 사요. 옛날에는 에스티로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명품 화장품이 아예 없더라고요, 코스코에. 우리 집안만 없나? 그리고 TV도 보통 코스코에서 다들 사요. 저도 TV를 코스코에서 샀어요. 자랑스러운 삼성. 제가 바디워시를 딱한 가지 제품밖에 못 써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도브. 코스코에서 3개에 12불에 팔아요. 이게 가장 보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유수분 보습이 잘 돼요. 그리고 비누 용품도 다 코스코에서 사요.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샴푸 린스도 다 코스코에서 사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고프로를 많이 쓰던데 400불이나 하네요. 너무 비싸다. 이거 이어폰 좋아요? 저는 이어폰을 안 써서. 이거 얼마야? 200불. 휴대폰으로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할 때 조명도 팔아요. 근데 60불이나 해요. 그래서 못 써요. 이건 차에서 쓰기 좋을 것 같은데 3만 원이 넘어서 못 사겠다. 두 개 들어있긴 하네. 그래도 하나당 2만 원꼴은 가까이 되니까 못 사. 가전제품들도 다 파는데 저는 코스코에서 사본 적은 없어요. 베스트바이에서 사게 되더라고요, 자꾸. 항상 하고 있는 귀걸이 있잖아요. 긴 거, 금색. 그거 코스코에서 산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디서 귀금속을 사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코스코에서 사요. 코스코에서 셀폰, 휴대폰도 파는데 휴대폰은 한인 대리점 가서 사게 되더라고요. 코스코에서 가구도 파는데 되게 지나가면서 보면 사고 싶을 때도 많은데 자취생이라 집에 가구가 없어요. 가구는 살 일이 없어요. 텐트 봐, 엄청 커. 엄청 멋있다. 우와, 200불밖에 안 해. 우와. 그냥 생각할 때는 캠핑에 가고 싶은데 근데 막상 진짜 가고 싶진 않은 거 있죠. 왜냐면은 캠핑 용품 다 사야 되고 그리고 미국은 곰이 있어요. 미국은 곰이 있고 뱀도 있고 미국은 빈대도 있고 벼룩도 있고 틱이라고 하는 물리면 신경 이게 병 걸려서 죽는 라임병이라는 병을 걸리게 하는 틱이라는 진드기도 있어요. 그래서 캠핑 많이들 다니긴 하는데 저는 무서워요. 미국에선 특히 더 무서워요. 여기는 범죄도 많아서 그냥 캠핑하다가 하는데 막 강도가 텐트 안에 들어와서 뭐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무서워요. 요즘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약간의 언덕이나
산에 가면 전화가 안 터지거든요. 그런 게 무서워요. 처음 봤는데 성조기도 파네. 놀이터도 팔아. 약간 놀고 싶게 생겼다. 한국에도 있죠. 오불이다. 이거 가끔씩 사 먹게 돼요. 코스코에서 와인이랑 양주를 싸게 팔죠. 맥주도 팔고. 술은 코스코에서 사야 돼요. 옷 많은 거 봐. 옷도 엄청 많네. 저도 옷을 코스코에서 사거든요. 코스코에서 옷 사는 사람 되게 많고, 한인들도 코스코에서 옷 많이 사고, 한국에서도 코스코에서 옷 많이 사죠? 소고기는 항상 코스코에서 사고 있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여러 번 실패했어요.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안 사고, 그리고 닭고기를 항상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닭고기도 안 사고 소고기만 코스코에서 사요. 돼지고기랑 닭고기는 한인마트에서 사요. 술바 엄청 많아. 킹크랩 구경. 오븐에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하다. 저 다리 안에 살을 먹으려면 정말 망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코리안 BBQ를 팔아요. 한국의 위상. 양념해놓고 막 양파를 엄청 올려놨네. 좀 사먹고 보고 싶긴 하다. 20불이네. 어떤 맛일까? 코스코는 닭고기를 비닐에 싸놔가지고 잘 안 사게 돼요. 근데 몰랐는데 전부 다 올게닉이구나. 다음에는 여기서 사야겠다. 얼만지 봐야지. 가격이 안 써요. 아, 여기 써있구나. 한 마리에 20불이네. 삼계탕 해 먹으면 맛있겠다. 영게예요. 영치킨이래. 이 바베큐 돼 있는 통닭이랑 돼지 립을 사 먹어봤는데, 립은 둘 다 너무 짜. 진짜 입에 댈 수도 없게 짜요. 그래서 이제 안 먹으려고요. 닭 되게 싸다. 닭 5불이야. 갑자기 되게 땡기네. 5불이니까 너무 싸다. 참아야지. 너무 짜. 어머, 종갓집 김치를 팔아. 5불밖에 안 해. 나 이거 살까봐. 집에 제가 담은 김치 다 먹으면 이거 사야겠어요. 맛을 봐야겠어. 과일은 코스코예요. 오늘 과일 사러 왔거든요. 복숭아 사러 왔는데 파는지 모르겠다. 지금 다른 마켓을, 한인 마켓을 두 군데를 갔는데 둘 다 복숭아가 있었었는데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철이 아니라 없는지. 여기도 없네. 원래 여기도 팔았었는데 없네. 과일은 코스코죠. 진짜 복숭아 엄청 찾아 헤매고 있는데 없다. 어떤 유튜버 분이 자기는 코스코 가면 이거 소세지 꼭 사신다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걸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이 소세지에 방부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세지에 들어간 방부제를 먹으면 위가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못 먹어요. 방부제 때문에 위가 너무 아파서. 물은 코스코가 정말 싸요. 한국도 물 이렇게 싸죠? 3불 엄청 큰데. 제가 사용하는 휴지예요. 15불이구나. 사서 쓰고 있는 키친타월이에요. 물티슈를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서 써요. 한 박스 사면 한 1년 쓰나? 코스코에서 음료도 엄청 샀어요. 집에도 되게 많아요. 코스코에서 산 음료. 요즘 우유를 코스코에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렴해서? 근데 저렇게 세 개가 묶여있어서 한번 사면 되게 오래 먹어요. 얼마 전에 달걀을 코스코에서 샀는데 달걀이 완전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환불도 안 하고 그냥 다 버렸어요. 얼마 주고 샀지? 7불이네. 7불 주고 샀는데, 올게닉이라고 해서 샀는데 달걀이 완전 다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렸고, 앞으로 달걀은 코스트코에서 다시는 절대 안 사려고요. 요즘 한국도 빨래하고 드라이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드라이어에 이거 넣었나요? 바운스? 이거 넣으면 정전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향기가 좋고. 근데 코스트코에서 되게 싸게 파는구나. 나 모르고, 여기서 파는지 모르고 밖에 다른 마켓에서 샀잖아. 요즘 한국도 다 이거 쓰죠. 일회용 물걸레. 이거 짱짱 너무 좋아. 저는 빨래 세제는 이제 이 제품에 완전히 빠져서 이 제품만 써요. 근데 되게 비싸다. 얼마야? 25불이라는 거야? 30불이라는 거야? 내가 이거 엄청 비싼 거 쓰고 있었구나. 가격을 안 보고 사서 몰랐어요. 이게 몇 개 들어있지? 104개. 아, 25불이구나. 그래도 비싸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편해요. 이거 집에 있는데 보여줄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 돼요. 저는 또 빨래를 또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써요. 들고 가기 편해서. 알루미늄이 열에 닿으면 알루미늄이 녹으면서 음식에 알루미늄이 묻어서 알루미늄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뇌에 영향을 미쳐서 뭐 치매가 빨리 오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전에는 오븐에서 요리할 때 이걸 썼어요. 이 알루미늄 포일 이걸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알루미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일단 안 사고 있어요. 코로나 때 이거 샀었어요. 저 주방에서 쓰는 비닐 장갑. 천장에 6불이니까 엄청 싼 거다. 집에 손님 초대하면 냅킨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쓸 수밖에 없어. 두루마리 휴지 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냅킨도 코스트코에서 많이들 사죠. 그리고 일회용 접시들. 손님 초대할 때 일회용 접시들을 코스트코에서 사죠. 제가 사용하는 일회용 컵이에요. 아직 이 일회용의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쓰고 있어요. 아, 쓰면 안 되는데. 환경을 생각해서. 아, 몰라. 한 1년만 더 쓸게요. 짐락. 짐락도 코스트코에서 사죠. 요거트나 아이스크림도 되게 여기서 사기 좋아요. 저렴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친구는 이 아사이베리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너무 진해서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먹긴 먹는데. 네이키드 주스 싸게 팔고. 저의 요즘 최애 주스예요. 귤 주스. 이거 코스트코에만 파나 봐요. 이거 얼마지? 두 병에 7불? 6불? 7불. 세금까지 하면 7불 나오겠다. 개당 뭐 한 4,000원 꼴이구나. 귤 주스를 알기 전까지는 이 오렌지 주스를 먹었어요. 근데 귤 주스를 알고부터는 이 오렌지 주스가 싱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귤 주스를 먹고 있어요. 코스트코에서 과자도 엄청 팔죠. 시리얼도 팔고. 잼도 샀어요. 누텔라도 파네. 땅콩버터, 아몬드버터도 팔고. 원래 시리얼을 안 좋아하고 안 먹거든요. 난 한국 사람인데 내가 무슨 시리얼을 먹어. 난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얼마 전에 여기서 시리얼을 샀어요. 제가 어떤 시리얼이 먹고 싶냐면 진짜 곡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말린 과일 들어가 있는 거, 아몬드 들어가 있는 거, 그런 조합의 시리얼을 되게 사 먹고 싶었는데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지금 다 먹어서 없어서 사고 싶은데 없어. 왜 없지? 그거 진짜 맛있는데. 보여주고 싶은데. 이건가? 아닌데.
저번에 산 시리얼 진짜 맛있어서 그거 사고 싶은데 없어서 이거 살려고요. 이거. 난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국물이 막 들어있는 거. 팬케이크 가루들 다 파는데 미국 거는 어떤 게 맛있는지 몰라서 그냥 항상 백설 걸 사요. 몰랐는데 밀가루, 설탕 이런 걸 저렇게 크게 파는구나. 이 스테이크 소스 맛있죠? A1.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진해. 그래서 오뚜기 거 샀어요. 저는 스팸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팸도 방부제가 있어서 먹으면 위가 아파요. 그래서 못 먹어요. 아쉬워. 볼 때마다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막 사고 싶은데, 이거 혼자 케첩 두 개에 저 초록색 소스에 저 뭔진 모르겠지만, 저 노란 머스타드 이거 내가 혼자 다못 먹으니까 항상 못 사요. 아주 비싸진 않네. 팔불이면 개당 뭐 2, 3천 원 꼴인데. 비싸진 않은데 뭐 사도 먹을 수가 없으니 이거 살려고요. 그냥 지나치질 못하겠다. 이것도 저는 먹으면 방부제 있어서 약간 위 아파요. 근데 많이 말고 약간. 어머머머, 두 개의 10불이구나. 코스코에서 너트 종류 많이 팔죠. 많이 사 먹어봤어요. 꽃도 팔아요. 근데 미국이 꽃이 되게 비싸요. 어딜 가도. 지금 저게, 저 비닐 하나에 15불이야. 꽃이 너무 비싸. 사가면 금방 하루 이틀이면 죽는데 진짜 비싸다. 식빵이 종류별로 엄청 많이 팔아서 여기서 식빵을 사요. 근데, 여기서 식빵을 사요. 제가 사는 식빵은 이거예요. 근데 코스코는 저렴하긴 저렴하네. 두 개씩 묶어서 팔아서 양이 좀 부담되긴 해요. 그래서 사가면 냉동실에 넣어요. 이거 제가 산 거예요. 이거 클렌징 티슈. 근데 코로나 때문에 화장할 일이 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낭비야. 이거 안에 몇 개, 한 4개 들었나 봐. 4팩 들었나 본데 얼마 주고 샀지? 1, 20불 주고 샀나? 모르겠다. 아무튼 낭비예요. 이거 다른 데 타겟 이런 데 가니까 이거 뜯어서 낱개로 하나씩 팔더라고요. 그게 나은 것 같아. 여기 올 때마다 이거 엄청 사고 싶은데 맨날 고민하잖아. 근데 오늘은 안 사고, 진짜 사고 싶다. 엄청 사고 싶어. 근데 집에 화장품을 최근에 왕창 샀어요. 기초 화장품을. 크림 같은 거. 그래서 그걸 다 써야 살것 같아. 이거 너무 사고 싶다. 이거 김 한국 사람들도 엄청 사 먹길래 저도 샀거든요?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없는 거예요. 그냥 한국 회사들이 만든 게 맛있어요. 나 이거 너무 비린내 나고 너무 맛없어. 근데 너무 웃긴다. 여기 왜 한글이 써 있지? 캘리포니안가? 캘포? 젤리랑 과자랑 초콜릿이랑 바 같은 거 많이 팔죠. 저번에 이거 샀어요. 이거 허쉬 초콜릿에 아몬드 들은 거. 근데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초콜릿이 좀 산티나 맛이. 치약도 종류 엄청 많잖아요. 이 센소다인이 되게 뭐 좋고 잇몸에 엄청 좋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사서 쓰고 있는데 저는 이 향이 이거 말고 그냥 싸구려 콜게이트 향이 더 좋아요. 저는 이거 향이 더 좋아요. 이게 훨씬 싸. 반값이네. 칫솔은 자꾸 다른 마트에서 샀어. 다음에 여기서 사봐야지. 치실도 팔고. 아,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하더라. 가글. 저는 가글 안 하거든요. 가글 안 하고 그냥 양치질을 해요. 하루에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그냥 양치질을 해요. 근데 상황이 안 되고 회사 다니고 그러면 이걸 써야 될 수도 있겠죠? 이거 여성용 제모기인가 보다. 저는 몸에 털이 없어서 제모할 일이 없어요. 아, 제가 이걸 샀거든요. 올게닉이어서. 근데 이것도 방부제가 있어서 전 이거 먹으면 위가 아파요. 하이쭈 일본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 샀었는데 이거 보면 메이드 인 대만이라고 써 있어서 그냥 샀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일회용 면도기로 써요? 아니면 전기 면도기로 써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파네. 할아버지가 약사한테 알러지약 사고 싶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할아버지인가 봐요. 근데 발음이 안 좋아서 약사가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하는 거냐고 저 약을 보여줬어요. 땡큐래요. 이거는 렌즈 끼는 분들, 렌즈 세척액인가 보다. 아, 그러네, 렌즈. 저는 렌즈를 꼈었는데, 렌즈를 너무 10년 가까이 꼈더니, 결막이 더 이상 렌즈를 받아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렌즈를 아예 못 껴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렌즈가, 겉에, 아, 서클 렌즈. 검정색 서클 렌즈 좋아해요. 개눈깔 렌즈. 저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못 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분유를 코스코에서 사시죠. 비싸다. 이거 식염수예요. 코에 넣는 식염수. 이것도 여기서 사서 써요. 한국도 이런 거 파나? 이렇게 스프레이형 식염수? 아. 한국은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식염수 사도 엄청 큰 통이다. 코스코에 비타민이 엄청 많죠. 근데 비타민이 되게 제품별로 굉장히 만들어진 성분이 되게 달라서 뭐 유기농이다 아니다, 유전자 변형 성분이다 아니다 이런 게 차이가 많아서 되게 잘 보고 사야 돼요. 미국 감기약.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본 게이 나이킬이에요. 데이킬은 낮에 먹는 거고, 나이킬은 밤에 먹는 거고, 데이킬은 안 졸린데, 나이킬은 졸리대요. 그래서 졸리다고 해서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미국 국민 감기약. 와, 이거 봐. 이거 과일, 이거 뭐죠? 뭔지 모르겠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저거 그맛 되게 냄새 이상하다는 그 과일이죠. 아침, 평일 아침 10시부터 사람 많은 거 봐. 한국도 이렇죠? 장 보고 나왔더니 주차장이 완전 꽉 찼어요. 와, 뭐 한 2, 300대 있나 봐, 차가. 어마어마하다. 평일 아침 10시부터.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병 커피를 20개쯤 묶어서 팔거든요. 그거를 구입해서 여러 명한테 나눠줄 때 되게 좋고, 집에 손님한테 주기도 좋고, 뭐 친구들한테도 나눠주기도 좋고, 그게 되게 한 20불쯤 하고 저렴하고, 맛있고 되게 좋아요. 근데 오늘 그걸 코스코에서 찾아봤는데 그걸 못 찾아서 못 보여드렸어요. 다음에 만약에 코스코 가서 보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